여러분들이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쌤, 향차 붙은 새끼들 헷갈려 죽겠어요. 일단 유향소라고 하는 게 뭐야? 이 조선초에 있던 거지. 물론 이제 조선 중기나 후기에도 있지만 이 조선초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조선초와 관련된 거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뭐라고? 지방 양반들, 유향품관들, 향촌에 덕망 있는 인사들이 자, 이 유향소를 만들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유향소에 대빵을 좌수, 부대빵을 별감. 어쨌든 구성원들은 지방 양반들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뭡니까?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자, 이런 향촌 자치기구를 뭐라고 한다? 유향소라고 한다. 근데 이 유향소를 연락 통지하기 위해서 서로에 둔한 연락기관이 이게 경제소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유향소는 설치와 폐지를 여러 번 거듭하죠. 우리가 설치와 폐지를 여러 번 거듭하는데 수험적으로 알아둘 게 딱 저기밖에 없어. 세조 때 이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혁파했다. 왜? 이시의 난이 자, 함경도 지역의 이 유향소가 자, 반란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이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혁파했죠.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사림들에 의해서 유향소 봉립운동이 일어나서 유향소가 성종 때 봉립되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유향소 대신에 16세기 중후반에 널리 지방사회에 보급된 게 향약이야. 향약과 유향소는 지방 양반들이 이걸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좀 달라. 여러분, 향약은 향약의 자치규약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 내가 거기다 써놨지. 자, 향촌규약의 준말이며 지방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이다.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향촌자치와 이를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 유교적인 미풍양속을 지방사회에다가 보급하고 자, 그 다음에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그런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우리 선수 우리나라의 향약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중국 송나라 제도지. 이걸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야. 그러니까 중종 때 향약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거야. 향약이 지방사회로 널리 보급된 것은 이황과 이이 때문이야. 16세기 후반에 선조쯤 가서 이황과 이이 등의 노력으로 지방사회에 향약이 널리 보급되었어. 자, 향약의 우두머리 간부는 그 지방 양반들이 맡았겠지. 알겠죠? 자, 뭡니까? 약정, 부약정 이렇게 불러. 그런데 지방 농민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여기에 다 가입을 시킨 거야. 심지어 노비들도 다 여기에 가입시킨 거야. 향약의 빛과 그림자. 자, 지방사회에서 자, 유교윤리,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서로 권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측면도 있지만 이 향약은 어떤 측면도 있을까? 부작용, 그림자, 뭐야? 사실상 지방양반들이 농민들을 지배하는 수단이지. 향촌의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지방양반들에게 농민들이 대들었다. 이거 뭡니까? 관가로 갈 필요도 없어요. 향약에서 멍성마리를 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향약이라고 하는 게 조선 중기 이후의 향약은 사실상 지방 양반들이 농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런 수단으로 변질되죠. 그래서 수령보다도 향약의 약정이 더 무섭다는 말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나오면 잘 했겠지. 근데 기본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막 섞여서 나와. 내가 제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야, 밑에. 뭐라고? 이게 향규는, 자, 이런 뭐라고? 이게 그 향규는 쉽게 말하면 향약 운영 절목 중 된다고 보면 돼. 향안은 지방의 양반 명부야. 지방의 뭡니까? 지방 양반들의 명부야. 향회는 지방 양반들의 총회야. 그래서 내가 제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야. 16세기 후반이나 17세기쯤 되면 지방 양반들은 자, 뭐라고 돼 있다고? 자, 이런 뭐라고? 향안은 향안, 그러니까 향회는 향안의 이름이 오른 그 지방 양반들의 모임이다. 바로 이 향회를 통해서, 자, 이런 뭐라고? 수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자, 이런 뭐라고? 향리층을 통제하였으며, 농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 향회야말로 지방사회에서, 자, 이런 뭐라고? 지방 양반들이, 자, 향촌민들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배기구가 이 향회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말해. 자, 이 향회의 주도권을 놓고서 조선 후기에 지방 곳곳에서
전통적인 사적들, 구향과 새롭게 등장한 신향, 주로 누굽니까? 분홍이나 뭐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 사이에 이 향회의 주도권을 놓고서 다투었는데 이걸 뭐라 한다? 싸울 전자를 써서 향전이라고 해. 알겠죠?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향도. 야, 이거는 한문이 다르지 않니? 얘는 다 고을향자지. 고을향자를 쓰는 거지. 근데 이 향도는 뭐야? 향나무 향자를 쓰는 거야. 고려시대 향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향을 하는 물이다. 물이 도자잖아. 그럼 매향을 왜 해? 향나무를 왜 묻어? 자기네 마을에 미륵이 하생하기를 염원하면서 향나무를 묻는 불교 신앙의식이 이게 매향인데 매향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게 향도라고. 향도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출발이 뭐야? 고려시대 불교 신앙조직에서 유래를 한 거지. 그래서 이 향도가 조선시대도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향도 나오고 향규 나오고 향회 나오고 향안 나오고 향량 나오고 그러면 막 머릿속에 막 멘붕이 돌아와. 이 향도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한문이 달라. 얘는 향기 향자, 향나무 향자야. 그다음 물이 도자야. 자 뭐라고? 매향을 하는 물이다. 그럼 매향이 뭐야? 향나무를 묻는 불교 신앙의식이 매향이야. 향나무를 그럼 왜 미쳤다고 왜 묻어? 자기네 마을에 미륵이 하생하기를 염원하고 염원하면서 이 향나무를 묻는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불교 신앙의식이야. 이걸 하는 물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불교 신앙조직에서 이게 유리한 거야. 물론 조선시대도 남아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마링.